그런 냉철함이 좀 너무 좋아요. 안 맞는 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저랑 반대여도 좋아요. 있죠, 있죠. 네, 대표가 딱 있죠. 오! 친해, 뭐, 컵도거도 자주 만나고 그래. 있죠. 대표 있죠. ESFJ예요. 두 분이 다 MFP시더라고요. 제가 물어보니까 저랑 다 반대였어요. ISFP? 우리 팀이에요, 우리 팀. 인프피였던 것 같아요, 기억으로는. 저희 팀원분이 MFP가 많아요. 저랑 I 빼고 다 다르거든요. 두 명인데 두 명 다 ISFJ예요. 사수 겸 상사. 저랑 뒤에는 다 똑같고 앞에만 다릅니다. ESFJ. MFP.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그런 희노애락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고 같이 분노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분명하지 않게 문득을 얘기를 해도 잘 캐치를 해주시고 MBTI가 같아서 이렇게 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확실히 MBTI가 일을 할 때도 영향을 끼치는 문화를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. 성격 중에서 뭐 활발한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별거 아닌 거에 잘 웃고 이런 스타일이 계속 잘 맞습니다. 공감하는 게 많아요. 안 맞는 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아예 반대라 서로의 부족한 걸 충족시켜주지 않나 싶어요. 제 얘기를 잘 들어줘요. F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. 저랑 반대여서 좋아요. 그분은 되게 착하세요. 많이 달라서 잘 맞는 것 같아요. 외향적이고 내향적이어서 서로 공간을 많이 찾는 느낌이어서 일할 때도 많이 도움도 되고 성격적으로도 잘 맞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성향이 비슷할수록 더 잘 안 맞고 감성적인 사람이 오히려 잘 맞더라고요.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거든요.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대답을 한다 그랬나요? 그거보다는 바로바로 주고받는 그게 잘 맞아서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. 업무상으로는 저랑 생각이 반대여서 거기에 합의점을 잘 찾아요. 그분이랑. 근데 티키타카가 잘 돼서 좋아요. 모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철저히 계획하는 걸 좋아하고요. 둘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맞기 때문에 팀의 업무 계획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동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 짜는데 매우 수월하고 굉장히 냉철하세요. 저희가 보통 디자인을 보내시니까 CG 의뢰를 드릴 때 다 생각나는 대로 막 적거든요.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 보시면서 아 이거는 아니고 이건 정말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쳐내주신단 말이에요. 그런 냉철함이 전 너무 좋아요. 근데 저는 공감에 또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영혼 없이 공감한 다음에 이제 그 공감의 이유를 찾는 공감이 있다면 아주 주파수 이렇게 돌리듯이 세세하게 찾아가면서 저 사람의 감정에 천천히 공감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사람은 후자예요. 이 후자가 얼마나 나에게 좀 이렇게 진심으로 다가오는지를 느꼈기 때문에. 팀장님 보고 계시죠?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해요.